오늘도 네 가지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실적을 발표할 기업 두 가지, 그리고 이 전망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 이 기업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LG화학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 최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세계 화학 기업의 7위에 올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톱10 안에 자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우려와 함께 여러 가지 LG화학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는데, 하지만 향후에 성장 동력은 탄탄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116만 원대로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나 화학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피크아웃 이후에 체질 개선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풍부한 현금 창출 능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LG이노텍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는 1,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1조 원 달성을 조기 실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카메라 모듈이나 전장 부품 등 전반적인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의 전망은 더 좋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실적이 동반 상승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200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8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물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경기 호조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합니다. 리조트 부분과 레저 업계 수요 회복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물산 측에서는 1,500억 원 규모의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하는데, 관련된 뉴스 잘 따라가 보시면서 주가에 좀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인데요. 아모레 G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04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189% 넘게 급증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고가 화장품과 온라인 성장이 크게 늘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늘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설화수 자음색 라인을 집중 육성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 60% 넘게 성장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권사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반기 실적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 아모레 퍼시픽은 중국 내에서 이니스프리 매장을 철수를 하면서요. 5개 증권사는 아모레지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